자, 이번에도 정말 좋아해 주실 만한 가수 분을 모셔봤습니다. 이분의 애교 한 번이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사르르르르 녹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분이야말로 트로트계 비타민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히트곡 제조기,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수 홍진영 씨를 무대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함께 해주시죠.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도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청해주셔서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서서 다른 공연도 여러분들 즐겁게 함께 하고 계셨죠? 별로 안 즐거우셨어요? 즐겁게 함께 하고 계셨죠? 네, 제가 또 이번에 또 여러분들 앞에 또 선만큼 또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랑 즐겁게 제가 또 몇 곡도 띄워드릴까 하는데 여러분들 같이 즐겨주실 건가요? 같이 즐겨주실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께 바치고 싶은 두 번째 곡 엄지척이라는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박수 쳐주시는 거 그대로 박수 보실까요? 자! 자, 자, 자.
진실하고 진실한 믿음직한 내 남자 당신의 정말로 사랑해 홍지영지 차차 홍지영지 차차 드립니다. 앵콜이요? 앵콜? 제가 지금 아직은 여러분들께서 앵콜을 외치실 타이밍이 안 됐고요. 계약상으로 아마 두 곡 정도 뒤에는 앵콜을 외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타이밍이 되면 제가 요쯤 돼서는 또 여러분들 앵콜을 외쳐주셔야지 제가 조금 더 발목을 붙잡혀 드릴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아직까지는 제가 좀 여유롭게 한 곡 더 띄워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다는 건 이라는 곡 잔잔한 곡 띄워드릴게요. 괜찮으실까요? 네, 저의 곡 중에 가장 잔잔한 곡입니다. 산다는 건 이라는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요 곡은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감사합니다. 내셨나요?
불꽃까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괜찮으셨어요? 네. 예, 오늘 정말 바람도 선선하게 보는 게 굉장히 공연 보기 딱 좋은 날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러분들 아까 외치셨던 앵콜을 이 마지막 곡이 끝난 후에 외쳐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전문용어로 SV라 그러죠. 서비스. 예. 그래서 이번에 뛰어들 곡이 마지막 곡이기 때문에 이 곡이 끝난 후 여러분들께서 큰 소리로 앵콜을 외쳐주신다면 제가 기꺼이 앵콜곡 뛰어들고 갈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혹시나 또 앵콜이 안 나올 수도 있을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짧고 굵게 마지막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는 길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오늘 만나뵙게 돼서 정말 진심으로 너무 반가웠습니다, 여러분. 네. 제 곡 중에 마지막 곡 딱 어울리는 곡이 있습니다. 잘 가라 라는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뒤끝속 살면서 이제는 내가 너 말고도 이미 나갔어. 난 싫어 간질간질거리는 이별 이만큼 끝쯤 흐르는 눈물 할 만큼 있잖아 미련이 없잖아.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앵콜을 외쳐주시지 꿈에도 상상도 못했는데 이렇게 또 앵콜을 외쳐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박수 치실 때는 아낌없이 박수 함성을 주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영상 잘 나와요? 네. 예쁘게 찍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뭐 제가 해드릴 거 있을까요? 오픈, 오케이. 예, 고맙습니다. 예. 어떤 거? 귀엽게? 갑자기 귀엽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여기. 몇 살이에요? 몇 살? 18살? 공부 열심히 해요? 우리 18살 친구들 소리 질러? 17 소리 질러? 16? 우리 16, 17, 18 친구들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상구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요. 알겠죠? 누나라고 하기엔 좀 약간 양심이 좀 가치게 느끼니까 이모 말 알겠으면 소리 질러? 고맙습니다. 제가 앵콜곡으로 띄워드릴 곡, 뭐 따르릉이라는 곡, 신나는 곡 띄워드릴 건데 괜찮으실까요? 근데 요 곡은 여러분들께서 같이 호흡을 조금 맞춰주셔야 좀 더 신나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랑 호흡을 조금 맞춰보고 그러고 난 뒤에 앵콜곡 띄워드릴게요. 괜찮으시겠죠? 네, 요 부분 맞춰주면 됩니다. 요 부분! 네가 먼저 만나자 놓고 내 탓을 하지마. 해주시면 돼요. 가볼게요. 네가 먼저 만나줘 놓고 내 탓을 하지 마. 네가 나쁜 남자 내 탓을 하지 마. 요 정도 맞으시면 되고요. 하나 더. 따르릉. 네, 우리 여성분들은 내가 아니 누나야라고 해주시고 우리 남성분들은 내가 아니 오빠야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따르릉. 예,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마지막 앵콜곡 따르릉이라는 곡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행복하셔. 저 뒤에도 정말 멋진 공연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은 건가요? 네, 여러분들 항상 행복하시고요. 저는 마지막 앵콜곡 따르릉이라는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회하겠지만 너를 사랑해.
하면 되거든.